Hi guys, long time no see.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요. 좀그 뭐지? 근데 일본에서 콘서트 하고 이제 호텔 들어왔는데 잠깐 쉬기 전에 잠깐이라도 인사하려고 왔어요. 한국은 지금 명절인데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 지금 일본에서 콘서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고 내일 한국에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모로 항상 이렇게 무대에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오늘 그리고 그돔 공연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2월 24일, 5일 이렇게 이틀간 내년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돔 무대를 하게 될것 같아요. 샤이니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는 10월에 솔로 앨범이 나올 예정이고, 즐겁게 앨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어서 많이 많이 기대가 되고 떨리고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고, 오랜만에 하는 투어여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콘서트 했을 때도 되게 오랜만에 한 콘서트여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행복했어요. 이번 10월 정말 값진 달이 될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행복한 달. 난또 가을 또 좋아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구만.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오랜만에 진짜 라이브다, 그쵸? 저 살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앨범 준비하느라 조금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좀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보냈답니다. 머리가 이제 걸어 다니려고 하고 있어. 이제 많이 자라서. 꽤 많이 자랐죠. 실제로 보면 더 긴데, 영상에선 그렇게 안 보이네. 이게 제가 땀 흘리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곱슬거려요. 다 펴도 결국 다시 곱슬거리고, 뒷머리만. 짱 신기해. 짝꿍 안녕. 짝꿍의 마음은 내가 잘 먹었으면 좋겠구나. 근데 되게 오히려 이럴 때 건강식으로 먹어서 더 되게 깨끗한 거 많이 먹어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도 약간 디톡스처럼 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좀 내보낸다 그런 느낌이고. 저는 잠깐이지만 이렇게 인사를 왔고, 다시 이제 씻으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또 간혹 이렇게 놀러 올게요.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요. 안녕.